좋겠어요. 자, 내년에 가야 될 텐데. 자, 능동성 6회입니다. 저희 제가 안 풀었죠? 자, 일단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밑줄이 여기 was told에 되어 있어요. 자, 밑줄이 안 쳐 있지만. 자, was told면 능동수동을 묻는 거잖아. 그럼 뭐 찾아요? 주어를 찾아야죠, 주어. 주어가 어딨어요? 예죠, 예, 예. 킹, 누구요? 그리니우스라는 왕이네요. 그죠? 얘가, 상담을 했네요. 아폴로의 신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하고. And, 그리고, was told, 그건 뭐야? 들었다, 그렇지. 그러면, 왕이 들었다 말이 돼? 왕을 들었다 말이 돼? 왕이 들었다? 왕을 들었다? 왕이 듣다지. 여기는 was told 자체가 듣다잖아. 말해지다. 그러니까 왕을 말하다, 왕에게 말하다. 그지? 자, be told to. 이게 원래는 tell 목적어 to 부정사였어요. 이게 무슨 동사야? tell 무슨 동사야? 수요 동사. tell. 말하다. 여기 그 문도 이렇게 쓴 거 본 동사예요. 오트 동사죠. 자, 오트 동사였어요. 오트 동사 뭐냐? 거기 그 프린트에 있어요. 오트 동사 뭐야?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to 나오는 것들, 그지? 여기 여기. 오트 동사. 자, 2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world 하고 world이야. 자, 마찬가지 능동 수동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자, 주어 찾아야죠. 주어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수식하는 거겠죠, 그죠? 뭐지? 그러면 월이 뭐야 뜻이? 동사로 쓰이면 월이 벽이 그렇지 벽으로 가두다야, 가두다. 그지? 그럼 사람이 가두는가? 사람을 가두는가? 둘 다 되지, 그렇지? 그럼 뒤에 봐야지, 그지? 뒤에 보니까 뭐 있어? 오케이, 여기 어분 부사고요. in former past는 요건 전치사 명사니까 뒤에 전명구 나온 거야. 답은 well do pp겠죠. pp 가둬진, 갇혀진, 갇혀진. 3번 갑니다. 자, 주어는 뭐예요? winter 이거죠. 오하이오의 겨울입니다. 주어입니다. 자, 드레스는 뭐지? 옷을? 자, 입히다. 그렇지. 드레스가 뜻이 옷을 입히다예요. 자,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 옷을 입히다가 원래 dress oneself in. 여기. 그럼 자신을 입히는 거야. 이게 뭐 블랙이다 예를 들어서 블랙을 자기가 자기한테 입히는 거야. 그러면 dress oneself in. 이게 수동태가 되면 be dressed in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밑에 거는 옷을 입다. 위에 거는 옷을 입히다. 그러니까 옷을 입히다야. 그럼 능동 수동 묻는 거니까 뒤에 뭘 찾아? 목조가 있어요? 뭐야? 얘가 목적어죠. 숲을 오하이오의 겨울이 입혔습니다. 뭘로 입혔어? 하얀색으로 옷을 입혔다는 얘기야. 하얗게 했다 이거야, 겨울이. 자, 4번 갑니다. 퍼즐은 뭐죠? 퍼즐. 동사로 퍼즐. 퍼즐 동사. 수수께끼를 맞췄어. 퍼즐. 쪼개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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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키다겠죠, 뭐. 동화시키다. 오? 동화시키다. 오? 땡. 퍼즐.
분화시키다. 저 원어민 퍼즐. 퍼즐. 아 이런 퍼즐. 아 퍼즐. 아 퍼즐 문제 맞추면 어떻게? 잘 맞. 아 좋아. 저 퍼즐이 헷갈린 거잖아. 헷갈린 걸 맞추라는 게 퍼즐이잖아. 당황시키다. 자, 혼란스럽게 하다. 자, 이런 감정을 주는 동사네요. 그죠? 감정 주는 동사야. 어? 예. 그러면 주는 건지 받는 건지 생각해야 되죠. 주어가 뭐야? 저지오면. 판사. 응? 저지오면. 판사. 어, 판사지, 그렇지, 판사. 판사가 당황을 줬을까 받았어? 아, 둘 다 돼. 그럼 뒤에 뭐가 있나요? 여기 콤마, 여기 콤마 있잖아, 콤마. 콤마 여기서 끊어버린 거지. 그 몇 가지 끝난 거야. 그러면 뒤에 목표가 있니, 없니? 어, 그렇지. 답은 퍼즐이듯. 아, 당황을 받은 거야. 짠. 올라갑니다. 자, 7번도 자, 7번도 if네요. 어? 아, 밑에 거 안 했어? 어, 우리 이거 넘어갔어. 어, 밑에도 있네. 자, 자 갑니다. 여기 수동이냐 능동이냐 또 묻는 거야. transfer는 뭐죠? 어, 왜 전달하다, 그죠? 옮기다 할 때 쓰는 거죠. 전달하다, 옮기다. 그건 뭐예요? 아메리칸 뱅킹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전달을 할까? 이 시스템을 전달할까? 네. 오케이. 그럼 뒤에 봐야죠. 뒤에 목표가 있나요? 오케이. 오버는 뭐뭐 이상이라는 뜻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야, 잘한 거야. 그렇지. 컴퓨터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저거 입력을 해놓으면 전달할 수 있겠지. 일단 그거는 그건 고민하지 말고 목표가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목표 있어요? 네. 네. 목표야. 없어요. 5번은 뭐예요, 5번? 이상이라니까, 이상. 그냥. 어, 그렇지. 앞에 붙으면 그냥 이상. 전치사로 쓰이면 이게 뒤에 부사로 묶어버리는데, 이건 그냥 400 이상을 얘기한 거야. 400 빌리언 달러 이상을 이거 묶는 거야. 빌리언이 얼만데? 빌리언이 얼마? 10억이죠, 10억. 그럼 이거 얼마야? 10억이면. 오케이, 그렇죠. 자, 능동을 해야 되니까 transfer. 다음 6번. 자, 주어 뭐예요? 에? Artist work 예죠. 그 예술가의 작품이죠. 그럼 작품이 받아들이는 거야. 작품을 받아들이는 을 되고, 자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by 답은 어, 수동태 is accepted. 네. 자. 7번 갑니다. 7번. 자, 여기도 if로 묶었으니까요. 이거 분사절이네. 분사 구문이네요. 분사 구문. 분사 구문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마찬가지 주어가 하는지 주어를 하는지 봐야 돼. 주어가 뭐야? 주어가 뭐예요? 주어는 이즈 포이즌 이슈. 어, 그렇지. 왜죠? 요 이트가 디스 포이즌이지. 이트가 포이즌이 뭔데? 독. 그러면 자, 독. 고기 먹는 거야, 독을 먹는 거야. 을. 에튼이고 뒤에 보니까 전치사 명사 나왔죠. 그지? 그러면 답은 그냥 PP죠. 자, 8번 내려갑니다. 8번에. 자, 여기도 분사 구문이네요. 혼마 다음에 나왔으니까 분사 쓴 거고요. 주어 뭐예요?
그렇죠. classroom. 네. 네. 주어가 뭐야? 그러니까 분사 그렇지. 분사 구문이 나오면 항상 주절의 주어가 긴 거야. 주절의 주어를 찾아요. 그 주어 얘잖아요. 이거. average professor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평균적인 교수는 보냅니다. 여기서 끊고. 그럼 교수가 비교하는 거야? 교수를 비교하는 거야? 둘 다 되네. 그러면 뒤에 보니까 뭐가 보여? Two to the 30 hour more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전치사 명사 나오니까 마찬가지 비교해서 이 말이야. 비교해서. 그러니까 교수가 몇 시간을 교실에서 보낸다는 얘기야? 6에서 15시간 보낸대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30 hour 30시간.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는 강의를 많이 해? 많이 안 해? 대학교 교수는? 그 왜 대학교 교수는 강의를 많이 안 해? 그렇죠. 대학교 교수가 잠깐만 나중에 이제 대학 교수 하면 이번에 박사학위 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박사학위 따야 되는데 박사학위 없어도 이제 집에 돈이 많으면 그렇죠. 갖다 주면 돼. 자, 내려갑니다. 9번이고요. 또 나왔네. 또 뭐 나왔어? 밑줄 없는 게 나왔어요. 그렇지. 여기 밑줄 있다고 치고. 자,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왜? 왓칭이에요. 어, 왜? 아, 여기 있네. 여기. 방금 했던 거네. 니디 뒤에 ing 쓸 때 어떤 형태로 쓰라고? 능동형을 쓴 게 수동 의미야. 능동형을 쓴 게. 그러니까 여기 수동형을 쓰면 안 되고 능동형을 쓰라고. watching. 네. 자, 그럼 주어가 뭐냐면 여기에요. only two of the nine. 아홉 개 중에서 두 개. 두 개가 뭘 가리키냐면 여기 있는 채널을 가리키. TV 채널. 그러네요. 채널이 보는 거야? 채널을 보는 거야? 의 봐야 되죠? 의 봐야 되니까 수동이. 자, 10번 내려갑니다. 10번. 자, 여기도 능동 수동 묻는 거죠. 요건 PP고요. 앞에는 현재 분사야.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응? 주어 뭐야? 쭈아웃은, 야, 쭈아웃은 전치사잖아. 이렇게 묶어버리겠지. 여기 동사 있네. 동사 있네. 그 주어 어딨어? 여기, 응? 이게 다 주어지. The metaphors, puns, interesting paradox, 전부 다가 주어요. 근데 S. 단체야, 복수야? 여기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 아가 나오고. 됐나? 예. 그러면, 요 이제 뜻을 모를 거 아니야? 메타포가 뭐야? 메타포. 100원. 200원. 명사. 메타포는 요렇게 해도 돼. 비읍. 요즘 비. 비유. 비유죠. 비유나 은유예요. 근데 이제 이 뜻을 몰라도 자 보세요. 이 뜻을 몰라도 지금 여기 분사 뒤에 뭐가 나온 거야? 전치사 나왔죠. 답 뭐야 이거? found죠. 발견이 됐다. 자 복습에 자 overlook은 뜻이 뭐죠? 그렇지. 간과하다죠. 간과하다가 뭐야? 어제 한 건데? 간과하다? 동영상에서 했을 텐데? 어제? 그래, 지나치는 거지. 자, 주어 찾아야지. 주어가? 태스크 머리인데. 일, 그렇지. 일 업무야. 자, 그러면 일이 간과하는 거야? 일을 간과하는 거야? 일! 자,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뒤에 목도 없어요. Overlooked. Okay.